안녕하세요. 바다를 보면서 듣는 라디오 채널 인프피 라디오씨입니다. 오늘은 팝송이 아닌 우리나라의 음악을 리뷰를 하려고 들어왔습니다. 신곡이 나왔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3분 53초의 마법 가왕 조용필의 Feeling of You입니다. 20집으로 돌아온 가왕 조용필님의 이 신곡 제가 이 곡을 듣고 너무나 좋아서 영상을 안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뮤직비디오를 오픈한 지 11일 만에 40만 회가 돌파를 했습니다. 와, 진짜 대단하죠? 그만큼 지금 굉장히 핫한 음악입니다. 저도 계속 듣고 있거든요. 너무너무 좋으니까 계속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 조용필님께서 50년생이시거든요. 73살입니다. 73살이죠. 나이를 생각하면 이런 노래를 냈다는 게 정말 놀라게 됩니다. 정말 인생은 나이 따위가 아니라 마음에 먹기 달린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산 증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조용필님의 저는 아버지가 좋아하셨는데 사실 아버지랑 나이대가 비슷하죠. 근데 이제 이 조용필님의 모나리자라는 곡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조용필님의 10집의 수록곡이었던 모나리자를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요. 노래방에 가서 진짜 많이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신곡을 노래방 가서 부르고 싶다 이렇게 오래간만에 생각이 드는 그런 음악이었습니다. 조용필님은 여러 발라드를 부르셨죠. 그렇지만 제가 느꼈을 때 조용필님은 조용필님의 음악의 정체성은 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이거는 저의 그냥 삐일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저의 정체성이 락이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 신곡 Feeling of You를 들어보시라고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추천 이유는 이 노래를 들으면 굉장히 흥이 납니다. 희망적이고요. 그리고 뭔가 마음을 들뜨게 하는 정말 봄에 알맞는 그런 곡이라고 느껴지는데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뮤비가 너무나 좋습니다. 정말 한국적이면서도 트렌디함을 잃지 않는 정말 말 그대로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뮤직비디오죠. 그래서 제가 항상 제가 말하듯이 영상 더보기란을 클릭을 하시면 이 조용필님의 신곡 Feeling of You를 링크를 걸어놓겠습니다. 꼭 뮤직비디오를 한번 들어보시라는 그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네요. 진짜 음악도 젊고 뮤비도 새롭습니다. 밝고 사랑스러운 봄에 맞는 그런 신곡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번째가 정말 가창력이 여전히 뛰어나고요. 가사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가사 중에 너의 마음 고민하지 말고 오늘 위해 살아가라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이 가사를 딱 듣는데 눈물이 딱 나는 겁니다. 제가 요즘 힘들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가사를 듣는데 눈물이 확 나면서 그렇지만 왠지 희망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가수 조용필님께서 나의 귓가에 오늘을 위해 살아가 힘내 이렇게 말해주는 것 같았죠. 그래서 너무나 노래가 감동적이었습니다. 눈물이 났죠. 정말 오래간만에 노래방을 가고 싶은 그런 인생곡을 만났습니다. 1라인 여러분께서도 가왕, 정말 가왕에 걸맞는 조용필님의 신곡을 봄을 닮은 경쾌한 인사의 그런 곡을 들어보시라는 추천을 해드릴게요. 5월 13일 토요일에 또 이 조용필님께서 콘서트를 잠실 주경기장에서 올림픽 주 경기장에서 콘서트를 한다는 그런데 너무나 아쉽습니다. 너무 늦게 알아버렸던 거죠. 그래서 꼭 한번 가보고 싶은데 될지 안 될지 아무튼 이 곡을 한번 꼭 들어보세요. 어둠을 이겨낸 새벽으로
비를 밀어낸 하늘 위로 이렇게 같이 떠나보고 싶은 그런 곡이었습니다. 조용필님의 신곡을 오늘 추천해드리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노래 들으면서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